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트러블메이커인 뚜우정이 부정을 대신하여 그 모임에 참가했었는데, 하지만 그 아바아바 하는 여괴들 덕분에 와서 말을 거는 사업가는 없었고 심심했었는데 말입니다. 네, 그 자리에는요, 아래 위로 하얀 원피스에 이 검은색 길다란 머리카락을 지닌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,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아주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이 여자는 우긋부긋 이 몸매가 아주 예술인 게 아니겠습니까? 말 그대로 한 마리 우아한 백조가 이 사뿐히 앉아있는 듯 했다는데, 그러자 뭐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뚜우정이 다짜고짜 일어나서는 이 여괴 무리들을 떠나서 그녀한테로 다가갔다고 하는데, 안녕들 하십니까 누님들, 저 어떻게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? 뚜우정이 그때 나이 27살이었었고 이 여자들은 30대 초반이었다고 하는데, 이 여자들도 술집 여자들처럼 화장을 두툼하게 하였지만 다들 사업가인데, 수중에서 돈 꽤나 만지는 누님들이었었는데, 이 자리에는 이 다들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들 뿐인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기분이 살짝 잡쳤던 이 여자들이 젊은 뚜우정을 보자 다들 헤시시 해놨다고 하는데, 앉아요 앉아 괜찮아요. 여기에 온 것들은 다들 기업가들인데 요 뚜우정처럼 젊은 남자가 벌써 이 자리에 낄 수 있다고? 이 여자도 큰 걸 낚았나 해서 혹시 그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가요? 하고 묻는데, 그러자 에? 무슨 일을 하냐고요? 이어 뚜우정이 얘기하는데, 저는 맨날 먹고 싸고 놀고 하는 백수인데요. 헤헤헤, 누님 우리 나가서 조용한 데 가서 요 따로 술 한잔 할까요? 가입시다. 그 뚜우정이 상남자 스타일로 막 잡아끌자 호호호 뭐할 일이도 급하세요. 잠깐만 잠깐만 우리 좀 앉아서 얘기나 좀 더 나눠보고. 네, 하지만 이 20대 뜨거운 피가 막 쏟아지는 뚜우정은 기다리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? 그렇게 뚜우정이 무작정 끌고 나가는데 말입니다. 뭐야 이 조그만 놈은, 에이? 이 뭔 기름진 돼지 같은 나그네가 와서 뜯어 말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여자는 오늘 밤 내 거니까 너 어디 놈은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. 그러자 뚜우정이 발끈하는 건 둘째치고 아까 그 여자까지 빡쳐서 발떠나 일어나는 거였다는데, 내가 왜 오늘 밤 늘 건데? 별거리에 갑시다 총각, 우리 다른 데로 옮겨요. 이 여자는 원래 자신도 사업가이고 뭐 굳이 돈을 벌고 남자들 만날 필요는 없겠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뭐 별꼴 별꼴이라고 짜. 그 기름진 돼지가 다짜고짜 여자의 귓바망이를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 시비라는 건 이렇게도 우연하게 발생하는 건데,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긴 까불어. 에?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이 기름진 돼지야말로 눈앞이 이 어린 놈이 어떠한 뒷배경인지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냐고요. 이어 요번에는 이 기름진 돼지가 그 여인을 잡아 끌어당겼지만 여자가 싫다고 뻐덕뻐덕이는데, 누구신데요? 아니 오늘 처음 얼굴을 봤는데 제가 왜 대기 여자인데? 이걸 놓으세요. 이걸 좀 놔주세요. 사람 살려요. 그러면 여러분, 이러할 때 남자라면 다들 잉슝쭈메 즉 영웅 행세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? 그걸 놔라 이놈아. 아이 놈이 뚜우정이 나서면 놈을 쾅 밀었었는데, 네 여러분 딱 봐도 이게 어디 상대가 되겠습니까? 그 기름진 돼지가 요 자그마한 뚜우정을 잡아서 막 휘두르고 있는데, 이 쿵 우와, 이 갑자기 누군가 기름진 돼지한테 한방 쿵 하고 먹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이어 기름진 돼지가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찌우며 이 그쪽으로 바라보는데, 뭐야 이놈 면상 이거 왜 이래? 이 왼쪽 눈깔이 툭 터진 시꺼먼 놈이 다짜고짜 이 차디찬 권총을 아가리에다가 콱 쑤셔넣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이 권총이 자신이 입안에 들어와 보실, 얼마나 두렵겠냐고요. 이어 그 권총을 입안에 넣은 채로 뚜우정이 또 콱콱콱 주먹을 날렸다고 하는데, 네 그러자 어떻겠습니까? 이 피가 완전 질질질질 흐르는 거였다는데, 아이 니 덩치 크면 다야? 에? 근데 이놈아 뭘 이렇게 우웅거리고 있어? 야바야 그 권총을 빼줘봐라. 이놈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. 그제야 야바가 권총을 빼자 기름진 돼지가 푹푹 거리자 이 뽑혀진 이빨들이 나오는 거였다는데, 네 너희들 지금 이곳 베이징에서 내를 때렸어? 지금 너희들 대가리 수가 많으니까 하느냐 하는 거니? 네, 내를 사람을 부르게 할 담력이 되니? 여러분, 뚜우정이 어떠한 놈이죠? 그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놈이 뒷배경까지 싸그리 밟아놔야 이 성에 차는 놈이잖아요.
하, 내 딱 그런 걸 좋아한다. 야야, 걔를 한 풀어줘 봐라. 두청이 얘기하는데 너 잘 들어둬래. 내는 두청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내 명함이다. 너 흑사회든지 정계 쪽이든지 마음껏 다 불러라. 에? 그거 다 불러서 이 내가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 와서 전화 넣어라. 그렇게 두청이 건들건들 거리면서 나갔다고 하는데 이 차에 오른 두청이 어디론가 띠띠띠띠 전화를 누르는데 말입니다. 그 뭡니까 청거? 어디로 전화하나요? 그 두청 곁에 있었던 쪼에난이 묻는 거였다는데 어디로 하냐고? 여긴 이 베이징이잖아. 베이징에서 건달이라고 하면 리정광이 아니겠냐? 하지만 왜 난이 급급히 그 두청이 핸드폰을 확 빼앗는 거였다는데 청거, 아니 내 쪼에난 조직의 에이스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뭘 리정광 삼촌을 부른답니까? 그럼 우리 삼촌이 내 쪼에난이 안 되는가 하고 오해할 게 아닙니까? 또한 우리 리정광 삼촌 많이 바쁘니까 놔두세요. 이번 거는 우리들이 합니다. 네, 두청은 아직 이놈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놈들인지 모르니까 그런 건데 그래 알았다 그래라 그럼. 그렇게 두청 일당이 차량들은 호텔로 돌아갔었고 또 앉아서 술판을 벌였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 쭈하오라는 놈이 오겠는지 말겠는지 어떻게 안답니까? 만약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다들 흩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. 하지만 이 꽈삭꽈삭 이 싸하고 야하고 이것들이 요리를 먹는 꼬라지가 왜 이럴까요? 여기는 전 베이징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제일 좋은 레스토랑인데 이것들이 지 아지트에서 먹어대는 것처럼 지금 먹어대고 있는데 그 시꺼먼 손으로 뼈다귀를 잡아서는 과삭과삭 뜯어대고 있는데 온 얼굴에는 돼지 기름이 한가득 묻어있는 거였다는데 또한 어디 얼굴뿐이겠습니까? 그 손에 묻은 기름을 입고 있는 양복에다 닦아대서 이 양복이 아주 번들번들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두청이 입맛이 없어서 쯧쯧거리는데 아니 20만 위엔이나 줘서 이것들을 최고의 양복으로 맞춰줘서도 또 뭐 한답니까? 곧바로 또 이렇게 거지처럼 변하는 걸. 하지만 이때 삐리리삐리리 전화가 오는데 내 주하오다 내 지금 너희들 호텔에 도착했으니까 너 나와라 이놈아. 아니 뭐 어떡해 그 호텔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놈을 답새겨줘? 그러다 어쭈 왔니? 두청이 발따득 일어나자 아바아바 그 야바라는 놈이 글쎄 이 커다란 소뼈다귀를 잡은 채로 제일 먼저 발떠덕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야바야 너는 앉아서 그냥 그 뼈다귀나 뜯고 있어라. 그 뭐 다른 애들만 나가도 충분하니까 말이다. 네 여러분 무리 싸움에 뭔 소뼈다귀를 들고 다닌답니까? 아니 지가 뭐 황해 전신 면정학이냐고요? 두청이 쪽팔려서 있으라고 했는데 이 야바를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다들 우두루 몰려나가 보니 네 저쪽에도 그냥 한 30명 정도가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대가리 수로는 거의 뭐 쪼에난이 두 배 정도가 되지만 이것들이 뭐 언제 대가리 수를 따지며 싸웠나요? 그 동북에서 온 총것들 요 앞에 차례 자세로 한번 서봐라! 허헐 전에는 쭈하오가 돼지인 줄 알았었는데 쭈하오가 데려온 이 건달 놈은 더더욱 커다란 덩치 백돼지인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은 랑리핑이라고 부르는 베이징이 건달이었었는데 키가 190은 돼 보였고 이 몸무게는 거의 한 200kg는 되는 놈이었다고 하는데 저게 인간이야? 두청이 살짝 쫄았다는데 내다 뭐 누구들 베이징의 것들은 뭐 쉐야? 에? 두청도 이러한 큰 덩치는 처음 봤었고 이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고 하는데 필경 두청은 그냥 키 160이나 될까 말까 하고 바람이 한들한들 거릴 것 같은 얄팍한 덩치였으니 말입니다. 와, 이 어린 놈이? 그 랑리핑은요? 이제껏 이 온실 속 같은 베이징이 건달 바닥에서 곱게 자라왔잖아요. 하여 자신이 이 산 같은 덩치를 보면 다들 수그렸었는데 아니 근데 피레미 같은 놈이 막말하네. 그 랑리핑이 뚱기적뚱기적 하고 두청한테로 다가가는데 어라? 이 웬 죽은 명태 눈가리가 앞을 막는데요? 야야 내 하얼빈의 쪼에난인데 이러자 지금 무릎 꿇고 우리 두청 큰형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. 그러면 내 오늘 네 목숨만은 살려줄게. 그러자 뭐? 쩌우 뭐? 하 랑리핑이 어기막혀 왔다는데 그 하얼빈 총구석에서는 쪼에난이 쎄니? 뭐 어떻게 확실하게 먹히는 놈이야? 근데 여기 베이징이다 이것들아. 아니 그리고 뭐 우리를 보고 무릎을 꿇으라고? 너희네가 내 아우 주허의 이빨을 싹 다 박살나게 해놓고는 우리를 보고 꿇으라고? 너희들 그 하얼빈의 것들은 뭐 도리 같은 거 안 따지니? 하지만 이 웬 난이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 네 대답이 틀렸다.
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. 이번에 너 또 무릎을 안 꿇고 빌지 않으면 너 대가리가 터지는 거다. 그러자 하하하하하 그 랑리핑이 장독대 같은 배를 퉁퉁 치면서 아주 재밌다고 웃어대는 거였다는데, 뭐 내 대가리를 터지운다고? 아니 뭔 초인유비를 이놈이, 눈도 깜빡 안 하고 하네 이놈이. 이거 전 중국이 심장이 베이징에서 이 내 대가리를 터뜨려? 그래 너 어디 뭐야?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었고 그 랑리핑 뒤에 서있던 부하놈들이 얼굴에 이 뭔가 촥 하고 튕기는데 뭐지 하고 얼굴을 따가보던 이것들이 그것이 미친듯이 소리를 질러대며 얼굴을 죽어라 막 닦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왜냐고요? 이것들이 얼굴을 닦아보는데 이 뭐 뜨끈뜨끈한 액체 이건 뭐죠? 뭔가 이 살점 같은 찌꺼기들도 그 액체 속에 함께 섞여 있는데 그저 이것들이 그게 뭔지를 알아채고는 이 미친듯이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네, 왜냐면 총알이 랑리핑이 대가리를 꿰뚫고 나가면서 이 피와 뇌수 찌꺼기가 확 튕긴 거였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이는 대체 누가 쏜 총알이었을까요? 다들 아까 그 총성이 울려 퍼지는 쪽을 바라보는데 이놈 좀 보소. 그 야바가 글쎄 아직도 왼손에는 뼈다귀를 들고 과작과작 뜯으면서 이 오른손으로는 권총을 들고는 멋있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야말로 이 사람을 죽이는 순간까지도 이 지독한 야바는 한쪽으로 뼈다귀를 과작과작 뜯고 있던 건데, 여러분 베이징에서 그 90년대 제일 악질적인 사건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, 왜냐면 야바가 쓴 권총은 이 오사시 권총도 아니고 구경이 제일 큰 리볼버 권총이었으니 말입니다. 랑리핑이 딱 그냥 한 방만 맞았는데 이 총알이 지나가며 뒤통수가 툭 터져서 아주 그냥 차마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90년대 베이징에서 넘버원으로 악질적인 사건은 또 따로 있는데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다 리정광 일당이 저지른 사건이었었는데 더더욱 험악했었다고 합니다. 이것들이 그저 사람 한 명한테 산탄총질을 얼마나 해놨는지, 이 사람이 상반신이 다 나가 떨어져 없어지고 그냥 이 몸통 아래만 달랑 남은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하는데, 그건 나중에 리정광 자달편에서 또 다시 하고요. 죽였어? 그냥 이렇게 사람을 죽였어? 곁에 있던 두청도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졌다고 하는데, 아니 저 맨날 아바아바 하며 별 볼일 없어 보이던 놈이 이렇게도 지독해? 그제야 두청이 그 곁에 다른 놈들도 한번 쭉 둘러보는데, 네 이 싸화고 당리창이고 링한창이고 뭐 아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놀란 기색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게 바로 쪼웬나 일당이란 말인가? 이거 뭐 깡패 건다 조직보다도 한 무리 살인 마들인데? 그제야 두청은 이놈들이 본색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데, 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겠습니까? 두청은 진짜로 이 엄중한 일이 아니면 웬만해서 이 밑에 일당 놈들을 안 썼다고 하는데, 왜냐면 그 바닥에서 이러한 모순은 맨날 생기겠는데 그럴 때 보통 깡패 건다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? 니네 애비가 누구인지 아니? 아 그리세야 하고는 끝나겠죠. 근데 그럴 때마다 이 하얼빈도 아니고 베이징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 누가 당해낼 수 있겠냐고요. 말 그대로 두청이 놀려는 거는 그냥 깡패 건달이지 이 살인마의 길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나중에 큰일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살인마들도 꼭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두청은 그 중에 대가리인 쪼웬나만 썼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랑리핑 일당을 불러온 쭈하오는 어떻게 되었냐고요? 이놈은 깡패 건달도 아니고 그냥 돈이 많은 사업가잖아요. 아까 주하오는 딱 그 랑리핑이 뒤에 서 있었기에 이 랑리핑이 대가리가 터지면서 피와 뇌수 찌꺼기가 다 이놈이 얼굴에 팍 하고 튀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 이미 이 제정신이겠습니까? 졌습니다. 저 어르신을 몰라뵙고 이 별아별 짓을 다 했네. 그냥 한 마리 개를 무시한다치고 저를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? 주하오는 그 큰 기름진 돼지 같은 몸매를 하들하들 떨면서 이 제발 살려달라고 두 손을 샤싹 빌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아바바! 아바바바바! 그 야바가 또 주하오의 아가리에다가 권총을 들이밀자 야야야 야바야
이 도청이 급급히 말리는 거였다는데 아까 그 랑리핑이야 그냥 깡패 근다리니 죽여도 뒤처리가 쉽겠지만 주호는 다르죠. 보아하니 이놈도 정계나 재계 쪽이 아는 놈이 많아 보이는데 이러한 놈을 죽이면 골치 아파지겠죠. 그렇게 도청은 그 주호를 한번 째려보고는 이 밑에 것들을 데리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 이 일도 그냥 그 도청이 입김 한 번으로 묻힐 수 있겠습니까? 네 어림도 없었다는데 이거 뭐 변방도시인 하얼빈이 아니고 중국이 정치 중심지인 베이징이잖아요. 그러면 이 일을 또 어떻게 처리한다죠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